이상엽 이사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엽 이사님은 오늘 반려 땡땡 가까운 현실이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반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반려동물, 반려식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반려 땡땡은 뭘까요? 뒤에 힌트에 나와 있는 이건가요, 이사님? 네, 반려 손가락이 아니고 네, 반려 로봇인데 네네. 이번 CES 2024에서 가장 많이 부각받은 것은 역시나 이제 AI인데 그쵸. AI 말고도 참 로봇이 많이 부각받았고 그 중에서도 좀 반려 로봇이 좀 많이 부각받은 것 같습니다. 뭐 대기업들 뭐 두 개만 좀 말씀드리면은 LG전자가 AI 가사 도우미 로봇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단연 좀 집중됐었던 것은 삼성전자의 그 볼리가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AI를 탑재했고요. 또 헬스케어와 심리케어로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한정희 부회장의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설명을 듣고 이제 현대차의 그 정의선 회장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볼리가 또 연내 출시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앞에서도 앵커님께서도 뭐 반려, 뭐 식물, 뭐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는 뭐 반려견, 반려묘가 아니고, 반려 로봇이 이제 함께 살아갈 그런 미래가 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좀 로봇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려 로봇 이제 멀지 않은 미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때마침 또 오늘 시장에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반려 로봇과 관련해서 이 포인트를 어떻게 어떤 종목으로 좀 투자로 이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더 뭐 구체적인 또 이제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삼성이 로봇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종류별 이제 모든 로봇을 이제 망라하는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는데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지능형 로봇을 이제 추구한다고 했는데 그 지능형 로봇이 2년 후 이제 멀지 않죠. 2026년인데 네. 시장 규모가 187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인데 삼성이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또 오늘 시장 보면은 LG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로보스타, 로보티즈가 좀 상승폭이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상세적으로 큰 편인데 LG전자의 그 조주환 그 CEO가 로봇 시장이 5년 내에 명확한 미래가 될 거다 그러면서 로봇 M&A 또 이제 지분 투자 이제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폭이 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뭐 에브리봇이 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급등한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또 웨어러블 로봇 기업 중에 엔젤 로보틱스라고 있는데 코스닥의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더라고요. 근데 현대차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또 웨어러블 로봇을 이제 근무자에 이제 도입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하는 이제 분들한테. 그래서 올해 또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도 공개가 될 거고 그러면은 작년이 아니고 올해부터는 웨어러블 조금 이제 신제품인 웨어러블 로봇에 시장에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질 거고 또 정부에서도 올해 제4차 지능형 로봇도 기본 계획을 공개할 거기 때문에 로봇은 작년이어서 또 올해도 정말 많은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종목을 선별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목 선별을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시는가요? 네, 첫 번째 기업은 네, 레인보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 로보틱스. 네, 역시나 그 삼성의 작년 1월 달에 지분 투자 이후에 올해도 그렇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삼성전자의 또 협업 기대감은 정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삼성은 로봇에 정말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로봇과 관련돼서 이제 구체적인 진행 방향도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를 했고 또 로봇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어디냐면은 오픈 AI가 투자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이 있는데 이번에 시리즈 B에 한 1,300억 규모였는데 그중에 또 일부를 또 투자를 하기도 했었다는 거. 그래서 삼성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협업 기대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MSCI 2월 지수 편입 후보군으로도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정기 배결 심사 기간이 구체적으로는 한 1월 18일에서 한 19일 요 이틀이 좀 유력한 상황이긴 한데 여기에 이제 편입이 된다고 하면은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다음 주에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연초에 양팔 달린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할 텐데 향후 이제 점차 뭐 이족 로봇이나 또 다족 보행 로봇 수요 증가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점이 원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 개선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것 같고 어제까지 외국인과 기관 모두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3일째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것에도 좀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봤고요. 한 종목은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아, 네. 오늘 좀 급등하고 있는데 뭐 급등 전에 좀 뽑아서 뭐 종목을 좀 보내드리기도 했는데요. 네. 올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 북미 진출 중에 있고 북미 진출 기대감이 있다는 거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 최근에 뭐 큐렉소도 흐름이 좋은데 큐렉소양 그 매출이 올해 이제 반영된다는 것도 실적 관련돼서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겠고 그리고 이제 국내 협동 로봇 제조사 중에 최초로 자체 그 모토 생산 라인을 그 대규모 뉴로메카죠? 네네네. 네, 대량 생산 준비를 완료했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여러 기대감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뉴로메카는 지금 상승 탄력이 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보시고 뉴로메카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 두 종목을 이상엽 이사님이 소개를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저희가 또 함께 윤혜림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습니다. 윤 대표님은 로봇 관련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네, 앞서 이사님께서 이제 대장주 힘이 좀 좋은 반려 로봇을 소개시켜 주셔서 저는 이제 물류 로봇 티로보틱스를 말씀드리려고 티로봇. 합니다. 네. 네, 자율주행과 이 의료 재활 분야의 로봇 관련 제품 그리고 솔루션 개발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제 작년에 글로벌 업계 최초로 2차전지 공정 물류 로봇을 이제 대량 수주받았던 티로보틱스가 이제 올해도 이 AMR 사업 강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SK온에 이어서 최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수주를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2분기 2차전지 이 공정형 물류 로봇을 대량 수주를 공시하고 또 이어지는 고객사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1월 5일에 다시 바닥에서 이제 좀 시세 분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이번 고객사에 들어가는 이 AMR 로봇이 기존 물류 로봇 대비 더욱 진화한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 티로보틱스가 물류 로봇 사업과 이 진공 로봇 사업을 동시에 모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제 이 물류 로봇 시장이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앞으로 이제 41.1% 고성장세를 이제 유지할 거기 때문에 2025년에는 이 시장이 약 129조 원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9월 7일에 최고가 39,500원을 찍고 이제 다시 또 로봇이 좀 힘이 약해지면서 최근 바닥가를 찍고 이제 다시 시세가 나와서 조금 올라가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 이제 21,300원 정도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해질 것을 보여지고 이제 로봇이 시세가 들어올 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T로보틱스까지 최근에 바닥을 한번 잡고 다시 좀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T로보틱스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나마 시장이 어려운데 살아있는 업종 테마가 로봇 관련 종목이죠. 이 종목들 앞으로도 좋은 모멘텀들이 많이 있다는 거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